배은 망덕한 자녀였음을 이제야 깨닫고 고백합니다.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저의 마음 속에 계신 하나님, 저의 곁에서 저를 지키시고 저를 감싸주시고 계십니다. 저를 항상 가까이 바라보시며 저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제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이제서야 간절히 원하나이다. 성경을 조금 읽었다고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착각하고 교만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저희 성도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세상 정보들의 관심이 많고 그것들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눈 멀어 따라다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가까이 하지 못했고 참 만족을 줄수 없는 세상 정보들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회개하고 반성하며 저희 인생의 시간들을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 사용토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숨쉴 때마다 죄를 지을 수 밖에 없는 연약하고 악한 죄인이지만, 오직 예수님 십자가 공로로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감사합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것은 스바냐 말씀과 같이 이미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는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기뻐하고 계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즐거워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저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이 놀랍고 귀한 말씀입니다. 놀랍고 귀한 크신 사랑입니다. 반면에 저희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고, 하나님에게 무관심했었던, 배은 망덕했던 그런 자녀의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에 회개하고 자백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아멘. 이미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기뻐하고 계시는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 저희 자녀들이 더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 순종하며 찬송과 순종과 기도와 말씀 전파에 힘쓰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능력 있는 인생을 살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끊임없이 저희 성도들을 욕하는 원수 마귀를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며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